그렇게 혼자서 많이 드셨어요. 아, 네, 여기 크루즈 델수르 정류장이라고 크루즈 타워 가죠. 아, 한승. 네. 어디로? 저희 이제 또 이카를 끝나고 이제 와라즈를 가야죠. 와라즈에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원래 예약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뭐 여기가 조금 시안이 좀 만족해요. 아, 좋지. 뭐 지갑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단둘이 잘하시면 잘하시고 핸드폰 그렇게 지면 또 위험합니다. 일단 앞쪽으로 저쪽 사람 많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람이 너무 많네요. 크루즈에서 어떻게 보면 페루에서 가장 큰 좀 메리 좀 뭐라 해야 될까? 고모? 고모? 솔직히 잘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위로 올라갈까? 출국장이가 위에? 이거 우리 근데 그 바우처 확인 좀 잘안됐어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말하지 마. 웨이팅문이고. 어? 웨이팅문.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지금 앞에 보면 리마 와라즈 이렇게 있어요. 저거 아닐까요? 리마 와라즈 9시 30분. 9시 30분 차? 그럼 10시 반. 우리 11시 차. 아, 10시 반 차인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일단 와라즈 리마 다 11시에. 리마 와라즈 9시 30분 된다는 건가? 아, 그건 아닌가? 역시 뭐, 이게 비행기도 아니고 뭐. 한참 반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더 체크 어차피 오늘 가는 거는 생일 거니까 가는 것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지금 짐을 저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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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행복한다. 아니, 아, 근데 무슨 이렇게 사람이 많냐? 어디, 다 어디 가는 거냐? 그러니까. 가지? 아이폰 미러클리? 우리 미러클리 생겼어. 이렇게 유인구가 많은 곳이면 꽃가게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우리가 10시 반 10시 반이니까 한 시간 정도 남아있네요. 뭐 가까운 데 있으면 밥이나 아니, 밥은 아직 아닌가? 밥이든 뭐든 뭐 사 뭐 할 말이 있어. 그냥 한 10분 정도는 걸어가.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강행군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산병이야. 소로 체필이라고 해서 크루즈 데스루를 드디어 탔습니다. 여기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2층을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이 훨씬 좋아. 2층 저기 그냥 맨 앞자리 맞지? 2층 맨 앞자리 할 거예요. 밤이나요. 그렇지. 좋게 생각하면. 자, 드디어 첫 번째 부실물이 나왔습니다. 목베개를 부실했습니다. 치킨에 눈이 멀어가지고 치킨 먹고나 하다가. 아, 이제 7시간 동안 함께 할. 진짜 그래도 들어볼까요?
몰라 TV. 몰라. 몰라. 오늘은 인클루즈 댄스. 에피타이저 보내시. 빵. 미리 이렇게. 뭐죠 이건? 둘 다 만재차네요. 아 그런가요? 건강을 위해서. 그걸 안 먹은 척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원래 빵 옆에 있는 차죠. 그렇죠. 빵은 특별히 네. 먹어야 돼. 저희가 진짜 유나이티드 항공 아이고 가시가시 하네요. 지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먹을까? 지금 10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먹는 것도 한 시에 먹을까요? 조금 이따 먹을까? 그래 알겠어. 그래 그럼 좀 이따 먹읍시다. 그러면 뭐 그럼 올라 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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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이제 와라즈에 도착을 올라왔습니다. 올라 올라 와라 올라 코레아? 코레아 코레아 TV 방송 브로드캐스트 연예인 하츠 됐어 이제 코레아 이제 최대한 자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나 우와. 너무 이 자중을 안 할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일기 뭐야? 진짜 우리가 어제 나 진짜 딴 데로 꽂아야 돼요. 스카이 스캐너 검색하고 있었잖아요. 형님 일단 와봐야 일단 해봐야 진짜 뭐 하도 부딪혀봐야지. 지뢰 건물도 포기하면 안 돼. 뭐라고 하죠? 네, 그렇게 있어요. 뭐 임산부들이 뭐